4, 4, 2, 엔진 점화, 이륙. 이륙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 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지난 6월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이어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7분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도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시대에 성큼 다가가기 위한 우리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누리호는 미국의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민간 항공우주국 스페이스X의 로켓인 팔콘9에 탑재되어 발사되었는데요. 발사 후 40분 만에 다누리는 로켓에서 분리돼 달을 향한 궤도에 진입하며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왕이면 지난 6월에 발사한 자랑스런 우리의 누리호의 실력분해지 왜 미국의 로켓을 이용한 걸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현격한 비용과 시간 절감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달의 궤도에 보내기 위해서는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발사 추진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누리는 오는 12월까지 600만 킬로를 날아가 임무 수행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겨우 40만 킬로인데 다누리는 4달이 넘게 걸려 600만 킬로를 날아간다고요? 달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미국의 탐사선 아폴로 11호는 단 3일 만에 도착했는데 말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달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전위궤도, 위상 전위궤도, BLT 궤도 등이 있는데요. 직접 전위궤도는 직접 달로 날아가는 방식으로 시간은 매우 단축되나 엄청난 연료가 소모되어 궤도선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위상 전위궤도는 지구의 궤도를 돌며 점점 높이를 올려가며 달의 궤도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한두 달 걸리며 처음 달에 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누리호도 이 위상 전위궤도를 채택하라 하였으나 첨단 장비들을 많이 싣다 보니 무게가 678kg으로 늘어나 연료 소모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장비들 중 뭘 빼야 할까요? 우리의 과학자들은 다 갖고 가기로 결정하고 나사의 협조를 얻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연료 소모가 가장 적은 BLT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누리호는 곧장 달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메랑처럼 먼 우주로 날아갔다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여 다시 달로 날아가는 탄도형 전위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단지 달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료를 절감하여 1년 넘게 달의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누리호는 달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 달의 궤도만 돌며 탐색하고 관찰하는 궤도선입니다. 탐사선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궤도선, 착륙선, 탐사로버로 나누어집니다. 1차로 궤도선을 먼저 보내 탐색과 적절한 착륙 지점을 확보한 후 2차로 착륙선과 탐사로버를 보내 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누리호는 달 상공 100km의 궤도에서 1년 동안 머물며 달의 자원이나 자기장, 그리고 인터넷 기술 시험 등의 기초 자료를 얻게 되고 이어서 2031년에 달 착륙선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다누리호에는 6개의 첨단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탑재체, 자기장 측정기, 광시야 편광 카메라, 고해상도 카메라, 영구 음영지역 카메라가 그 장비들인데요. 이 중에 우리 손으로 개발한 것이 5개이고 나사에서 제공한 달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카메라인 섀도우캠이 탑재되게 됩니다. 특히 우주 인터넷 탑재체인 DTNPI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첨단 장비로 메시지 전송, 파일 전송, 영상 스트리밍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가서 우주에서 전송한 음원이나 영상이 잘 수신되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이제 달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광시야 편광 카메라로 세계 최초로 달 표면 전체의 편광 지도를 제작할 것이며 달 입자 분석을 통해 달의 자원 분포의 파악과 이에 연계하여 달에 있는 히트류나 핵 융합 연료 등의 무한 자원들을 채취하여 지구로 가져오겠다는 아무도 하지 못한 원대한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산업을 계기로 한국은 로또를 맞을 것이라는 소문들이 무성한데요. 단지 소문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면서 국제관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 다같이 큰 박수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